안녕하세요. 전 이 채널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다른 이들의 사연에 울고 웃으며 빡빡한 일상에 적잖은 위로를 받아왔는데요. 사실 제가 남의 이야기만 들을 줄 알았지 사연의 주인공인 스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전 오늘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쪼록 제가 경험했던 황당한 사연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시장 안에서 커튼집을 하셨거든요. 어릴 적에도 아빠 가게에서 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가게 멀뚱히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걸 놀이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건너편에 있는 생선집 아저씨, 그 옆에는 닭 머리를 툭툭 잘라내는 닭집 아저씨가 있었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손님들과 손사래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잔상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잔정이 많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되도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걸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결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연찮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소개팅을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같이 술자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당시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얀 치아가 도드라진 남성다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외향적인 모습 말고도 사람이 참 소처럼 순하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 점이 제 눈길을 확 끌어당겼죠. 관심이 있던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제게 매력을 느꼈었대요. 자기와는 다르게 외향적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밝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네요. 서로에게 끌린 우리 두 사람은 금세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요. 연애 9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결혼한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느냐, 사람은 오래 만나봐야 안다, 혹시 속도 위반이냐 등등 가진 구설과 충고들이 오르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던 저는 사람 보는 눈 정도는 누구보다 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남편의 부모님들이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시댁은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님과 시누이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랑을 듬뿍 주시는 온화한 시부모님 덕분에 그런 건 별로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댁 근처에는 맑은 물로 유명한 계곡이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볕이 뜨거운 날이면 그 계곡에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그런 날이면 저를 꼭 불러서 보양식을 먹이곤 했죠. 소희야, 팍팍 좀 먹어.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약초 먹인 백숙이 최고야.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이거 먹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 너무 뚱뚱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좀 뚱뚱해지면 어때서?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엔 예쁜 며느리기만 한데. 시어머니는 손수 닭다리를 뜯어서 제게 건네곤 하십니다. 곱지 않은 시누이 눈치가 신경이 쓰였지만 시부모 사랑을 받는 재주도 다 제 능력 아니겠어요? 시쳇말로 고부갈등 고부갈등 하는데 전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사랑을 듬뿍 받았죠. 저를 향한 시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셨습니다. 소희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나랑 백화점 한번 다녀오자. 왜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일하는 곳에서 수고했다면서 백화점 상품권을 줬지 뭐니. 그래서 우리 며느리 옷 한 벌 사주려고. 시간 괜찮지? 네? 아유, 그럼 어머니 필요한 거 사면 되지. 무슨 옷이에요? 아니야, 내가 진즉부터 너 뭐 하나 꼭 사주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니. 우리 며느리 예쁜 옷 하나 하자. 어머님도 참. 넉넉지 않은 형편을 늘 미안해하시며 조금이라도 더 내어주시려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참 감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시부모님은 버선발로 달려와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부인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소희야, 어떡하니? 어떡해? 눈물이 고인 시어머니가 절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시는데 서름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조문객이 몰려와 정신이 없을 때도 손수 음식을 나르며 일손을 거들어주셨죠.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쉬세요. 어머니 힘드세요. 난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내 걱정이랑 말고. 소희, 너 여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이럴수록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 슬퍼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소희야, 착하디 착한 사부인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보내드리자. 어?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겪는 일처럼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전 장례를 잘 치렀고 친정엄마를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었어요. 허망하게 가버린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전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조의금도 100만 원이나 넣어두셨더라고요. 뻔히 아는 시댁 살림을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 생각하신 건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성실한 남편과 따뜻한 시부모님,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제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건 남편의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기고부터였어요. 남편이 현장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던 건설 현장에서 점심을 먹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의 식자재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공사 현장이 이틀간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회사에선 이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감봉 3개월에 처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은 현장 관리자일 뿐 민간 식당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문책성 처분에 반발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점점 불거지는 바람에 남편은 사표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아내인 제 입장에서도 남편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봉 3개월이 쓰다하면 쓴 처분이었지만 못 견딜 수준은 아니잖아요. 좀 억울한 면은 있어도 직장을 때려치울 수준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지 않던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남편을 보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저도 돈을 벌곤 있었지만 생활비에다 양가 부모님 용돈부터 대출 이자까지 제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이제 내세울 건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가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여보, 괜찮아. 극과토에서 또 구하면 되지 뭐.
당신이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른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줄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런데 나 이제 회사는 그만 다니고 싶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어쩌려고? 사실은 나 치킨집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차리면 본사에서 다 관리해주니까 해볼만 한 일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장사를 하겠다고?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장사 같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지. 거기에선 교육관리가 체계적이니까 초보 사장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너무 그건 위험해. 평생 직장만 다닌 사람이 그 많은 돈 투자해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여보. 그리고 내장사하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질걸?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야. 쉽지 않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지. 어쨌든 당신은 지켜만 봐. 나도 나름 많이 알아봤고 고민도 많이 해봤어. 이젠 내 인생에서 회사는 없을 거야.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정말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걱정부터 앞섰죠. 투자금, 인건비, 관리비, 로열티까지 생각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돈을 벌기는커녕 빚더미에 오르기에 딱 알맞았죠. 물론 자영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든지 다 해줄 거란 남편의 믿음은 정말 순진한 생각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려도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과 저희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결국 치킨집을 오픈했죠. 회사를 퇴직한 후 4개월 만에 오픈을 했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아시겠죠.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시장 조사는커녕 인테리어에만 온 신경을 썼으니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당연히 제가 옆에서 귀가 닳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제 이야기를 흘려듣는 거예요. 그래도 물은 엎질러졌고 어쩌겠어요. 남편 장사가 망해버리라고 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저 남편 기대의 절반이라도 성공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픈 첫 주는 남편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한 영향도 있었고 지인들의 방문도 한몫을 했죠. 기고만장해진 남편은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더군요. 이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장사 잘 될 거라고 했지? 여보, 이제 아무 걱정 마. 빚도 금방 갚을 테고 돈도 많이 벌 테니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남편이 어째 불안합니다. 오픈하고 겨우 첫 주 잘 된 것만으로 자만심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치킨집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오픈빨이 다 되어간 겁니다. 더구나 홀손님을 기대하기에는 가게 위치가 별로 좋지 못했기에 배달 주문에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한 치킨 가게가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경쟁 업체에 비해 광고나 홍보에 밀린 남편의 가게는 점점 밀려나갔고 급기야 하루에 10마리도 못 판 날이 있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어요. 그나마도 닭을 설 있게 튀기는 남편의 서툰 솜씨 덕분에 환불 요구가 있을 때도 적지 않았던 적도 있었네요. 여보, 가게 덜 바쁠 땐 닭 튀기는 연습도 좀 하고 홍보 전단지라도 돌려. 첫 해에는 나 죽었다 생각하고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렇게 넋놓고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돼. 닭 튀기는 연습은 이 정도면 돼. 닭 튀기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나만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다 장사 안 돼.
경기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남편은 태평한 소리만 합니다. 정말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차라리 제 손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장사에 뛰어들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죠. 적어도 고집불통 남편이 제 말을 좀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가게에 파리만 날리니까 남편은 장사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어요. 가게를 아르바이트생에게만 맡겨두고 집에 드러누워 있는 적도 많았고요. 어떨 땐 하루 종일 PC방에서 시간을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직장에 가 있어도 남편이 게으름을 피우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쯤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제 손바닥 위에 있는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눈에 환했거든요. 당신 오늘 가게 안 나갔어? 아까 가게 전화했었는데 알바생이 당신 오늘 출근 안 했다던데? 어? 어,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상하게 으슬으슬 춥고 찌뿌둥하네. 그래도 웬만하면 가게에 나가야지. 사장이 가게 안 나가고 직원한테만 맡겨두면 가게가 잘 돌아가겠어? 누가 내 마음처럼 가게를 돌봐줘? 그런 직원 없어. 나도 알아. 몸이 정말 안 좋다니까. 당신이 몸 안 좋은 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말이지. 툭하면 가게 안 나가고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았대도.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가게 나와서 장사해보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소리는. 뭐라고? 남편의 짜증은 늘어만 갔고 저희 두 사람의 크고 작은 다툼도 함께 늘어났죠. 답답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장이라는 사람이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어쩝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까진 아니어도 안 돼도 최선을 다하라까지는 돼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약한 남편은 금방 포기를 해버렸고 가게는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게 세를 제때 내지 못해 보증금은 점점 깎여만 갔고요. 직원들 줄 급여가 모자라 이리저리 돈을 구하기도 바빴어요. 남편 얼굴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초췌해졌고요. 돈이 없어 압박을 받는 상황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를 제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밥주걱으로 강냉이 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야, 이게 김치찌개니? 어느 날 저녁상을 차려주었더니 남편이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전 하도 황당한 마음에 화를 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요에 뭐가 이상해? 고기 없는 김치찌개가 김치찌개냐고. 너 지금 남편 무시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참치 넣었잖아. 참치 김치찌개니까 고기 대신 참치 넣었지. 이것 봐, 이것 봐. 남편이 한마디 하면 꼭 10마디 하는 버릇 좀 보라고. 와이프가 이렇게 남편 무시하니까 내가 일이 잘 될 리가 있냐? 어? 아니,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삐딱하게 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야. 네가 언제 나 한번 대우해 준적 있어? 맨날 장사 못한다고 무시나 했지. 그러니까 밥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 갑자기 모나게 구는 남편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장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순수하고 듬직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날 김치찌개를 남편 면상에다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남편 덕분에 밝았던 제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가게 인테리어를 손 좀 봐야겠어.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데크도 좀 깔고 야외 테이블도 좀 펼쳐놓으려고. 그럼 손님이 더 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한 3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당신은 아직 신용도 괜찮잖아. 뭐라고? 가게에다 또 돈을 투자하겠다고?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인테리어를 싹 바꾼대? 손님을 더 받으려고 보강을 한다는 거잖아. 아무튼 난 반대야. 장사가 안 되는 문제를 왜 인테리어에서 찾아?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고 말을 해야지. 야, 넌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한 것 같지 않아 보이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당신이 상상이나 해? 됐어. 아무튼 난 빚까지 내면서 가게에다 돈 쏟아부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넌 남편 힘든 건 안중에도 없지? 네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잖아. 그치?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 당신 가게 차린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당신이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할 때 나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돈 벌어왔다고. 그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됐어. 그깟 월급 몇 푼 벌어왔다고 생색내는 꼴하고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남편 사업이 망해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너한테 질렸다고. 뭐라고? 정말 말 다 했어? 변해가는 남편이 참 미웠습니다. 저는 좀처럼 사람을 싫어하는 법이 없었는데요. 그땐 정말로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그 대상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도 서글펐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대출을 받아서 가게에 들이부을 순 없었어요. 망해가는 가게여서가 아니라 장사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남편 때문에라도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만에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를 해주고 가게 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은 고사하고 거의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은 의욕만 앞섰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단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가슴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장사가 폭삭 망해버렸으니 남편의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계에서도 제법 경력이 있었고 본래 성실한 사람이니까 다시 착실하게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에겐 그럴 의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어딜 나간다고 나가긴 하는데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제게 생활비는커녕 오히려 제게 용돈을 타서 나다닌 지가 몇 달이 넘어갔으니까요. 여보, 요새 어딜 그렇게 다녀?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알 거 없어. 내가 때 되면 얘기해 줄게. 대체 뭔데 그래? 나한테 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아, 글쎄, 나중에 얘기해 준다니까. 당연히 냉랭하게 말을 던지는 남편에게 서운했죠. 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처럼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요. 어쨌든 제게 말해줄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고 전 혼자 가장 역할과 살림까지 감당하느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메슥거리기 일쑤였죠. 저는 혹시 속병이 생겼나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속병이 아니라 임신이 된 것 같다면서 산부인과에 가보라지 뭡니까?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계획되지 않은 임신 소식에 기쁨보다는 걱정부터 앞섰다랄까요? 남편은 저렇게 할 일 없이 바깥에 나돌아다니는데 제가 애까지 낳으면 돈은 누가 벌고 애는 또 누가 키우나요? 남들은 임신됐다고 하면 박수치며 기뻐해주고 축하해준다는데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는 내내 속으로 제발 임신 아니어라. 제발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병원을 갔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태어나도 아이가 불행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처지를 모르는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임신 3개월째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했고 대출금 생활비 모두 제가 책임져야 했거든요. 언제 남편이 정신 차려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지도 몰랐고요. 그날 전 남편에게 훌쩍이면서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속 없는 남편은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와, 정말? 진짜 임신이래? 진짜 잘 됐다, 잘 됐어. 당신 진짜 수고했어. 그런데 여보, 나 출산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떡해? 우리 애 키우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회사 그만두고 애 잘 낳고 잘 키울 생각이나 해. 진짜? 그 말 진심이야? 당신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아직 준비 중인데 아무튼 내가 좀 더 구체화되면 얘기해 줄 테니까 나 믿고 기다려봐. 당신이랑 우리 아기 굶길 일 없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당최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가게를 날려먹은 바람에 빚은 빚대로 있죠. 그렇다고 딱히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좀처럼 말은 해주지 않죠. 임신까지 한 제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두어 달이 금세 지났고 전 점점 불러오는 배에도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에게선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 대책도 없어 보이는데 그저 큰 소리만 치니까요. 이제 뭐 물어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다가 외근 나올 일이 있어서 잠시 바깥에 외출을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어떤 건물 앞에서 웬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는 바로 얼마 전에 이혼한 시누이였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최근에 다시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남편이 이런 번화가에서 시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저도 업무가 바빠서 일단 그러고 말았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시누이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집에 들르겠다는 것이었죠. 전 그날 낮에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있는 걸 본 상태여서 뭔가 깨름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죠. 여보, 오늘 아가씨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며 온다는데 무슨 일 있어? 아까 우리 회사 근처에서 당신이랑 아가씨랑 같이 있었지? 어? 어떻게 알았어? 일이 있어서 지나다가 우연히 봤지.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이야? 왜 아가씨랑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가씨가 나한테 할 말이 뭔데? 아, 나도 몰라. 일단 얘기나 들어봐. 대충 말을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작당을 한 것 같긴 한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통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전 살짝 긴장한 마음으로 시누이를 맞았죠. 어서 와요, 아가씨. 네, 올케 언니 잘 있었어요? 저야 뭐 똑같죠. 그런데 대체 무슨 말 하려고 집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아까 낮에 그 사람이랑 아가씨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무슨 일인지 제가 물어도 아가씨한테 들어보라네요. 정말 뭔데 그래요? 아, 그랬어요? 사실은 저 오빠랑 사업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업이요? 네. 오랫동안 제가 탐내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이제야 났어요. 그래서 오빠랑 둘러보고 온 거고요. 아니, 아가씨, 사업이라뇨. 우리가 사업할 돈이 어딨어요? 알아요, 언니. 언니네 오빠 때문에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동업을 하려는 거예요. 자금은 내가 될 건데
여자 혼자 하기엔 쉽지 않은 장사여서요. 무슨 장사인데요? 그냥 고급 술 좀 갖다 놓고 손님이랑 말 상대해주는 그런 술집 같은 거예요. 요새 그런 게 아주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랑 술집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언니도 참. 그냥 일반 술집이 아니라 바 같은 고급 술집이라니까요. 나 참, 고작 알아본다는 게 남자 상대로 일하는 그런 술집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오빠는 바 옆에다가 호프집을 차린대요. 가족끼리 바로 옆에서 장사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월세도 반값이라니까요. 말문이 막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아가씨가 소시적에 좀 놀았다고 하더니만 고작 하겠다는 사업이 남자들 상대로 시중을 드는 술집이라뇨.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니까요. 그런데 제 골을 더 아프게 한 건 아가씨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금은 제가 댈 건데 저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저축은행 쪽에서 대출을 땡겨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니도 알겠지만 오빠는 직장인이 아니어서 보증인 되기가 어렵고 언니가 도와주면 어렵지 않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빠랑 함께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요? 4대 보험 되고 직장 다니는 나보고 대출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신용등급도 안 좋고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요즘 은행권은 보증제도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대출 받으려면 제2-3금융권에서 빌려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출이자가 15%가 넘는데 어떤 미친년이 떡하니 빌려줄 수 있겠어요? 뻔뻔하게 말하는 주둥아리를 콱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이렇습니다. 술집을 차리기 위해 저보고 보증까지 서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했죠. 아가씨,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고 통보하면 제가 허락할 줄 알았어요? 뭐 술집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요? 그냥 술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일 좀 하겠다는데 언니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빠가 무슨 어린애예요? 우린 부부 사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가씨. 아, 그런 거 모르겠고 보증 서주던가 아님 깔끔하게 1억만 언니 명의로 대출 받아줘요. 언니는 집 담보로 대출 조금 받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부탁 좀 드려요. 신우이는 저한테 이런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질러버린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뭐라고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요. 그리고 모르시나 본데 집 담보로 남편이 얼마나 대출받았는지나 알아요? 그런데 나보고 또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두 남매가 그렇게 똑같을까요?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저한테 말하세요. 사치심에서 이혼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언니, 말 다 했어요 지금? 얼굴이 붉어진 신우이는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100번을 씩씩거려 보라고 하세요. 아가씨든 남편이든 전 이런 일에는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보증이요? 명이요? 정말 기가 차네요. 어쩜 두 사람 머리에서 그런 생각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가 분을 삼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저희 집 안방에다 안마 커튼을 해주시기로 한 친정아버지와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임신 5개월 차가 되니 이상하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고 도통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아마도 스트레스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에 편히 낮잠이라도 자고 싶어서 커튼을 운영하시는 아빠한테 안마 커튼을 부탁했어요.
마침 그날이 아빠가 오시기로 한 그날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안색이 좋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투로 물으시더군요. 딸,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임신 5개월쯤 되니까 속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아이고, 네 엄마도 입덧이 그렇게 심했었는데 너도 꼭 닮은 모양이다. 아무리 속이 안 좋아도 뭐 좀 먹어야 할 텐데. 네,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공구와 커튼을 챙겨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전 아버지에게 해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때문에 제 속이 아니었지만 일단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버지께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사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짜고짜 제게 성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눈이 뻘개진 남편이 제게 독설을 쏟아냅니다. 마치 성난 사자처럼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야, 장소희, 너 미쳤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보증 못 서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술집 여자냐고 무시했다며?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 하는 일마다 회방을 놓니?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어봐야 정신 차릴래? 아니, 그럼 이게 말이나 돼? 나보고 술집 차릴 수 있도록 보증서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아가씨한테 술집 여자라고 했다고 이래? 대체 아가씨가 뭐라고 했길래? 그리고 당신도 제정신 못 차리고 신우의 옆가게에다가 또 호프집 차린다고 했다며? 둘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니네들 돈 없어서 가게 차리기 힘든 걸 나한테 의질하냐고. 내가 니네들 봉이야? 호구야? 너 끝까지 이럴래?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진 거 어떻게 보상할 건데? 어? 사사건건 남편 무시하고 시댁 무시하고 그러면 네 속이 편하냐?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냥 착실하게 회사 다니면 될 것이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능력도 돈도 없는 백수 주지 눈만 높아가지고는 이럴 거면 이혼해. 그러자 남편 손이 제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전 고개가 돌아간 채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눈에 살기가 밴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전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방에서 나온 친정 아버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전동 드릴 들고 나온 아빠를 보자 마치 저승사자를 보는 듯한 얼굴로 기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빠의 눈에는 살기가 짙어 있었고 딸이 맞는 걸 본 아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동 드릴을 한 손에 든 아버지가 냅다 남편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너 대가리 빵꾸 한번 놔볼래?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너 이 새끼야, 우리 소희 데리고 갈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받들면서 산다고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여자 뺨 날리는 게 받들면서 사는 거냐, 이 새끼야? 어? 죄송합니다. 임신한 아내 잘 보살펴줄 생각을 못하고 이 손이나 대는 못난 새끼. 너 다신 내 얼굴 볼 생각 말어. 알아들었어? 장인어른. 전동 드릴을 든 친정 아버지는 제가 봐도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게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대갈통을 주먹으로 한 대 더 내리치며 제 손을 붙들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 길로 친정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전 여태껏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어요. 분개한 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성하셨고 저도 고민 끝에 그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선 어떤 선택이 최선일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변해버린 남편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여러 번 왔지만 전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몇 번의 부침 끝에 우리는 결국 이혼을 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도 모두 제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끝은 좋지 못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눈에 밟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모든 게 정리가 될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얼굴을 꼭 한번 보자더군요. 제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주신 분들이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바람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소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너와 뱃속의 손주를 이렇게 만들고 말았구나.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어머니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죠. 내가 너한테 참 면목이 없다. 우리 아들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나도 통할 수가 없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니. 내가 이놈 때문에 요즘 사는 게 아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 살 수가 없구나. 어머니,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사람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래. 이 늙은이가 염치 없이 너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어떻게 부탁할 수 있겠니? 나도 딸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미 이건을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못난 아들하고 그동안 살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이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얼마 안 된다. 이걸로 우리 손주 키우는데 보탰어. 마음 같아선 많이 주고 싶다마는 내 형편 너도 알잖니. 그래도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부디 받아주렴. 어머니는 제게 봉투를 건네고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나 들어있더군요. 그렇잖아도 모자란 살림인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아마 장롱 속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모아서 이 돈을 마련하셨을 겁니다. 한없이 착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눈에서 나온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아마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일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은 시누이와 억지로 술집을 열었고 결국 1년도 못 돼서 망해버렸다고 하네요. 비상시국에 술집을 차린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이제는 님이 아닌 남이 됐는지라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시어머님 생각해서 제발 두 남매 정신 차려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가 무슨 죄인가요? 에휴, 지금은 얼핏 듣기로는 전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한다는데 양육비나 제대로 보태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지금은 건강한 아이를 무사히 낳았고 친정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회사도 다시 복직해서 나름 저만의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뜻이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 사자성어가 딱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제 아이의 아빠로서 성인군자 인격체로서 다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